우리들이 마카주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도안을 그리거든요. 뭐 어디 가방이나 신발이나 이런 데다가 도안을 그릴 때 이제 내가 원하는 도안을 먼저 그려야 되겠죠. 근데 이제 내가 수국을 한다. 그러면 수국은 어차피 더블 드로잉으로 계속 꽃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리려고 하는 수국 사이즈. 네. 그리고 수국 잎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세요. 그러면 수국 잎사귀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에 꽃이 있고, 그 다음에 꽃이 조금 더 옆으로 뭐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잎사귀도, 수국 잎사귀는 약간, 하트 모양? 넓으면서 아주 큰 잎도 있지만 약간 이 정도 사이즈로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 안에다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잎사귀는 제가 이제 호커스 그린을 이용할 거거든요. 네, 호커스 그린 하고, 그 다음에 앤티크 그린인데요. 약간 회색빛이 도는, 네, 물감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 가지고 잎사귀 먼저 그려볼게요. 꽃잎 사이즈가 맞게 붓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먼저 잎사귀부터 밑에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림을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네, 호커스 그린과 앤티크 그린을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갈게요. 네. 자, 또 이런 경우 이제 저희들이 그림을 그릴 때 밑에다가 먼저 색깔을 한번 발라놓고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 지금은 여긴 색칠 안 했죠. 가운데 이렇게 칠해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네,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물체니까 움직이면서 그려주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다시 이렇게 잎사귀 그려주시고요. 다시 이쪽 잎사귀 그릴게요. 만약에 잎사귀가 약간 그 한쪽이 이렇게 접힌 잎사귀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제 제가 이쪽 거를 한번 그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이쪽 잎사귀는 한쪽이 접힌 듯한 느낌으로 할 때는 먼저 그려주시고요. 네. 이쪽에서, 아까는 이렇게 반대쪽에서 했죠. 네, 똑같은 방향으로 방향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잎사귀가 접힌 그런 잎사귀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잎사귀 표현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위에 꽃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올라가면서 위에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올 거기 때문에 제가 흰색 물감을 사용을 할게요. 밑에 부분, 사선 밑에 부분은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위에 흰색으로 하신 다음에 풀어주죠. 네, 물감을 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꽃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 꽃에 맞으려면 요 붓을 좀 큰 것 같아요. 붓을 좀 더 작은 걸로. 지금 제가 붓을 바꿨는데요. 자, 꽃을 그리실 때는 꽃 사이즈에 맞춰서 그리시는 게 좋겠죠. 사이즈를. 그래서 근데 요거보다는 조금 큰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근데 지금 현재 붓이 요거밖에 없어서 일단 요걸로 작업을 할게요. 붓을 풀어주시고, 네, 꽃이 바깥에부터 그리시면 되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꽃잎이 4개가 뭉쳐있다 생각을 하시고 그려주셔야 되겠죠? 꽃잎이 4개씩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씩 그려주시고요. 보이지 않는 꽃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잔뜩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모양이 여기 있다 생각하시고 그리시는 거죠. 잘 되고 있나요? 안 돼도 걱정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위로 꽃들이 또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밑에 꽃을 좀 못 그렸다 하더라도 또 만약 다 실패했다 그럼 위에다 다시 그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 그림 그리는 걸 저도 처음엔 무서워했어요. 잘못 그리면 어떡하지? 그림 망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망치면 다시 그리면 되지 쉽게 생각하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우린 전공자들은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그림도 좋아하고 네. 손님들한테 그려주다 보니까 조금 그림을 남들보다는 좀 많이 그리다 보니까 네 그림을 그리게 된 거지 처음부터 그림을 엄청 잘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자 마저 이제 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위로 그림을 올릴 때는 이렇게 사이사이 그림이 그냥 들어갈 수 있게 그냥 모양을 잡아주는 거죠. 모양을 쉽게. 네. 쉽게 모양을 잡아준다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되고요. 물감을 하실 때 물이 적으면 또 힘들 수 있으니까 항상 이거 더블 드로잉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물을 옆에다 좀 놓으시고 조금씩 찍어서 예, 이렇게 작업하시고요. 물감이 이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묻어져 있는 경우는 조금 한 번 더 닦으시고 키친타올이나 물티슈 이용하셔서 한번 닦아내 주시고 다시 작업을 하시는 게 모양을 살리는 데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진한색하고 연한색 어떤 걸 먼저 찍느냐 그러면 흰색부터 찍으시고 네 블루를 찍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흰색이 블루에 들어가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흰색 안에 블루가 들어가면 상당히 예, 곤혹스럽죠. 다시 흰색이 안 나오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다시 작업을 반드시 놓고 그리기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그리시면 돼요. 물체는 움직일 수 있잖아요. 네, 손님 손은 물론 움직이지 못할 수 있지만 이렇게 물건 같은 경우는 내가 충분히 움직이면서 그릴 수가 있으니까 자, 다시 또 위로 올라갈게요. 이제 3단 보이시죠? 이렇게 겹쳐서 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시면서 조금 이제 뭐 모양 같은 거 보아가면서 이렇게 부족한데 네 넘치지 않고 부족하거나 또는 넘쳤거나 그런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모양을 다시 잡아주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네.
이제 여기 중간에 이 부분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정말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꽃잎이 하나, 둘, 셋, 세 개 내지 네 개가 있고 마지막에 하나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꽃이 네 개가 밑에 꽃받침으로 있고 그리고 하나가 올라간다 생각하시고 마지막이니까 조금 힘을 내셔서 네. 자, 다시 꽃이 하나 꽃잎이 네 개로 되어 있다 그랬죠? 물감이 많이 묻어 있으면 꽃이 안 예쁘게 나오니까 마지막 하기 위해서 정리해서요. 붓을 좀 정리하시고 물감 다시 흰색, 블루, 네. 그리고 풀어주죠. 자. 꽃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 둘, 이렇게 꽃을 하나 더 그릴게요. 자, 마지막에 이제 꽃잎이 하나, 꽃이 하나가 이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거는 화룡정점, 네. 딱 그 정중앙에, 예, 네, 정점을 찍는 거죠. 그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예쁘게, 예, 네, 그려주시면 더 좋아요. 네, 신경 쓰셔가지고, 네, 물감 잘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꽃잎 방향을 잘 보시고 이쪽에 꽃, 이쪽에 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다가 이제 꽃을 그리는 거죠. 밑에 물감이 아직 굳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같이 섞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꽃잎 그려주시고 하나죠. 두 개 그렸죠. 세 개. 조금 더 선명하게 포인트 잡아줄게요.
둘. 네 개. 아이고. 네 개. 네. 이렇게 네 개를 그렸어요. 마지막 꽃까지 그리고 나서 약간씩 조금 마른 다음에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제가 지금 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자, 여기서 라인붓까지고요. 자, 안에 라인을 좀 넣어주셔야지 꽃 같겠죠? 여기도 사이사이 네. 하나씩 라인 좀 넣어주시고요. 라인을 넣으실 때 꽃 한 개당 라인이 들어가야 되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라인을 넣으시다 보면 이 꽃이 꽃 하나씩 돼야 되는데 꽃잎마다 이렇게 해서 방향이 뭐랄까 달리아 꽃처럼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조금 방향도 봐가면서 라인도 살짝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약간 이 이제 안에 도트를 조금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도트는 이제 흰색으로 찍으셔도 되고, 저는 이제 약간 하늘색, 파란색하고 흰색하고 같이 섞어서 작업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찍어주시면, 네. 그리고 잎사귀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잎사귀도 약간 라인을 이미 라인이 잡혀 있어서 따로 뭐 라인 작업을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선을 이렇게 뽑아 주시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네, 선을 이렇게 가운데 선을 뽑아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선을 뽑아주시면 훨씬 더 이제 좀 풍성해지는 그런 느낌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더 여기서 조금 더 내가 모양을 낸다 그러시면 이 라인을 가지고 바깥에 라인을 쳐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라인 조금 더 풍성한 느낌의 꽃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이제 이 둥글둥글하게 제가 했는데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이 마지막 모으는 부분은 방향이 똑같아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물론 수국 잎사귀가 이렇게 생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림이니까. 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는 꺾인 거라죠?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요. 뭐 여기다가 조금 더 난 좀 뭐가 부족한 것 같아 조금 더 모양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잎사귀에다가 저는 좀 모양을 냈으면 하는데 잎사귀에 네, 노란색 옐로 라이트를 살짝 쉐딩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에 약간 빛이 더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또 여기다가 이제 뭐 낙엽 같은 느낌이 하려면 이제 빨간 색깔을 살짝 쉐딩을 줘도 느낌이 또 틀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수국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늘 이제 하면서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제가 늘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방법들을 저도 이렇게 하는데 충분히 여러분들은 더 잘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항상 제가 여러분들을 뵙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연습하셔가지고 뭐 아트 팁에다가 뭐 네일에다가 하셔도 되고요. 가구나 이런 뭐 소품 가죽 같은데 이런 데다 그리셔도 되거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이 그림을 이용해서 소품에다가 그림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네, 또 따라 하시는 분도 있겠죠. 물론 네, 따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